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줄지 않아 가정의 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순천에선 아내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농촌 지역인 전남에서도 검거뿐 아니라 신고 건수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들로 가해자의 영향력이 더해진 폭행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과거에는 폭력이 주로 주된 형태였다면 지금에는 뭐 폭행, 협박, 뭐 학대, 뭐 그런 부분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캠페인 등 계도 활동으로 최근에는 입건자가 다소 줄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쉽기만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신고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뿐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 가족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 상담 기관이라든지 연계 기관이 개입을 해서 심사라든지 이런 또 그 치료, 의료 보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 폭력이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 복합적인 요소가 뒤섞여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갖는 의미가 가정폭력으로 빛을 바라면서 사회적인 고민과 노력에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추진되고 있는 남중권 재활병원 유치와 관련해 재장 부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어제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최대식 의원은 남중권 재활병원 설립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전라남도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전남대병원이 제출한 재활병원 유치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정 지원은 향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또 여수 경도 투자 사업의 계약금이 50억 원에 불과하고 대금 완납도 2024년에나 끝난다며 전남도가 민간에 끌려다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가 개관 5년 만에 여수시에 기부 체납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관리 방향과 유물이 출토된 장도 사업이 가닥을 잡으면서 2차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여수 예울마루. GS 칼텍스가 건립한 예울마루는 지역의 대표적인 환원 사업입니다. 개관 이후 5년간 1,300여 차례 공연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약 1,330여의 공연, 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약 54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가셨는데요. 또 남면의 중심 문화예술센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운영권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올 초 여수시로 기부 체납된 예울마루는 연간 운영비의 38%를 여수시가, 나머지 62%는 GS 칼텍스가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간 위탁 운영될 예울마루는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울마루 2단계 장도 개발 사업도 다음 달 착공돼 속도를 내게 됩니다. 청동기와 삼국시대 유물 발굴로 중단됐던 사업은 다도의 정원 지역의 주거터 일부를 복원하고 12,000여 제곱미터의 다목적 전시장과 아뜰리에가 조성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각형 내지 원형 주거 형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주거터를 복원하고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역사와 화초가 공존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단기업의 지역 환원 사업으로 건립된 예울마루. 개관 5년 만에 운영권과 2차 사업의 가닥을 잡으면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 지역의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가공센터가 준공돼 본격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서면 9만 리에 39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농산물 가공센터는 100여 종류, 170대에 이르는 가공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78품목의 식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순천시는 가공센터 영농조합에 가입한 시 거주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할 경우 사전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현수막이 목포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을 보면 순수하게 추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세월호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노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명으로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포 시도의원들만 자신들의 직함과 이름을 현수막에 넣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내건 신안 군의회와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일부 목포 시도의원들은 도로가가 아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세월호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많게는 4~5개의 추모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에 주로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건 현수막인지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시의원 개인으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붙어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일부 목포 시의원들은 지난달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7곳에서 시범 운영했던 어르신 보금자리를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공동거주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보금자리를 7곳에서 올해 20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2억 3백만 원을 들여 관련 시설 보강과 생활 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미국 현지에서 최초로 입수한 광주 관련 백악관 회의의 수기 회의록과 닉플렛 메모를 분석한 결과 도청 앞 집단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한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선 전두환 씨가 집중 거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을 향해 계엄군이 집단 발포한 지 하루 만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광주 상황과 관련한 최고위급 회의가 열려 신군부가 무력으로 광주를 진압하도록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그동안 5.18의 비극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백악관 회의. 그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고스란히 적힌 수기 회의록이 37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광주 was the main issue. 광주. Yeah.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you know,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대화의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두환 씨가 집중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CIA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보고한 뒤 전두환 씨의 역할이 언급되고 전두환 씨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People in that meeting clearly understood that Chun Doo-hwan was responsible overall for the situation. 전두환 씨에 대한 논의 끝에 해럴드 브라운 당시 미국 국방장관 등은 전두환 씨에게 반대하는 게 위험하다며 안보 논리를 민주주의에 앞세웠습니다. 이 메모에서는 한국인들은 이기는 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대화가 등장하는 등 미국이 질서 회복을 위해 광주의 상황을 묵인하기까지의 의사 결정 과정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그 당사자가 어떤 그 수기 메모가 이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지금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메모죠. 매우 아주 외교사에서 드문 사례가 될 겁니다. 닉플랜 메모는 총 10페이지로 팀 셔록 기자가 폭로한 체로키 파일에 이어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은 5.18과 미국의 역할,
더불어 전두환 씨의 책임까지 규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용어 해석부터 찬반 입장이 뚜렷한 만큼 이달 중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단체별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례안의 재상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지난 210일에 임시회에 회부됐지만 조례안 처리가 보류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2,8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 4,693억 원 가운데 행정자치부 목표보다 5% 높은 2,816억 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하고 이달 현재까지 1,712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꽤 서울은 일찌감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났는데요. 아직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과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 경남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먼저 빠져나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맑은 가운데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이 22도 선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미 비가 그쳤고요. 그 밖의 지역도 차츰 비가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또 영서 남부 지역으로는 오후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7.4도, 대구 20.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